예, 또 연이어서 6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타임에서 끝날 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랬던가요? 아, 숫자 헷갈렸습니다. 예,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서, 종요서, 각각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인데, 어떤 단어가 이 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바로, 문장의 품사라고 했습니다. 품사. 품사는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요 삼각형 생각하세요. 첫 번째 범주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의 가운데에서의 전체 문장의 운행을 맡고 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소가 세 번째 범주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예요. 명사, 명사형사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요렇게 덩어리. 예,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8개 대화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그러면은 좀 그렇죠. 이 명사라는 게, 명사라는 것은 한자풀이 좀 해볼게요. 아까 사행천,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행천 뭐 이런 거, 그 한자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꼭못 쓴다 하더라도, 그런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엔, 마법 천자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마법 천자문을 많이 읽고, 옛 장풍을 받아라, 손바닥장, 바람풍, 이러면서 놀더라고요. 예. 그게 아이들 어휘에 있어서 개념을 형성하는데 정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한자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이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못 만들어도 이게 이름 명자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자는 뭐 말사자겠죠? 예. 이름 명자다. 이름 붙이는 거다. 뭐 예를 들어보면 뭐그그 영어 책에도 보면 이제 명사 예 가지고 뭐 테이블 뭐북 하는 식으로 영어로 예 들었는데 개념을 나타낼 때는 꼭 영어로 안 해도 되고 우리말로 해도 됩니다. 예뭐 책상 책컵뭐 선풍기 에어컨 뭐 그런 거예 그래서 보통 말할 때 뭐뭇은 뭐뭐는 뭐 이런 거 해서 말 되는 것들입니다. 또 뭐뭐를 해서 말 되는 것들 여기 명사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대신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대신할 때 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은요 하는 일이 명사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같이 돌아다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형용사는 굉장히 말이 좀 희한하게 만들어진 놈이에요.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은 모양형자거든요. 모양형자에다가 얼굴용자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얼굴 모양 말이래요. 그래서 대표 선수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잘생겼다. 핸섬. 뭐 이렇게 생긴 거. 잘생긴, 못생긴, 예쁜 뭐 이런 게 그런 게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부사는, 버금 부자예요. 저도 이게 맨날 타이핑만 하다 보니까 한자가 가끔씩 안 써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비디오 샵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으뜸과 버금이라고. 으뜸과 버금이라고. 이거는 첫째, 이거는 둘째. 그래서 부자가 버금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할 때. 고를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왜 버금부자가 붙었냐면은 부사는 절대로 이 위에 못 올라가요. 밑에만 오게 돼 있어요. 예, 꾸며주는 말만 해요. 뭐를 꾸며주느냐면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 참 신기하죠? 우리말로도 요것들은 용언이 부사 개념이 똑같아요. 용언이라는 게 뭐냐면 어미활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동사, 형용사, 부사, 즉 용언을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다. 그럼 형용사는 뭐겠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 수식이에요. 이것도 우리말 관용사랑 똑같죠? 체언이라고 그러죠. 체언. 명사 대명사 합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참 신기해. 영어랑 우리말이랑 또 다른 언어 체계도 그래요. 예, 항상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구인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외계인이 아닙니다. 제가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좀 여러 가지 언어를 접해본 적이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좀 열심히만 했어요.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일본어도 열심히만 했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원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대 그리스어 또좀 맛은 좀 봤습니다. 근데 놀란 게이 형용사하고 부사는 체계가 다 똑같아요. 다른 언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그래서, 야, 그거 진짜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어요. 우리말 형용사는요,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말에 관형사하고 형용사를 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생긴 형용사니까 형 얼굴형이라 그랬죠? 얼굴형이라 그랬죠? 잘생긴 사람. 이거랑 이거는 우리말에 치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죠. 근데 그 사람은 잘생겼다. 뜻은 같은데 사용하는 게 다르죠. 이런 거를 걸어서 형용사라 그래요. 근데 영어는 이거를 구별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은 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어미 변화가 다르죠. 잘생겼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품사로 취급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다른 걸로 써볼까요? 좀 너무 높네요. 핸섬 가이? 맨? 그냥 알기 쉽게.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라고 할게요. 영어에서 더맨좀 어색하긴 하지만 히가 더 좋을 텐데 이즈 핸섬 해도 영어에서는 이제 모양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품사를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우리말과는 달리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주요소로서는 아까 you are handsome. 아 없어도 말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을 만들어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또 주어로 착각할라. 주요소로서는 보어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종로서로서는 수식어 역할을 해요. 근데 그래서 영어에서 수식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요 형용사와 부사 둘다할수 있는데 역할이 완전 달라요.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부사. 자기가 자기 꾸미지 안 되고 다른 부사죠. 자기 말고 다른 부사. 또 나아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거든요. 근데 형용사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주요서로서는 보호 역할을 하고요. 종료서로서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그때 뭐만 꾸며주냐면은 명사만 수식을 해줘요. 이거는 개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 첫책에는 그랬죠. 논리의 비약을 범하지 않겠다. 근데 개념은 논리의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외워야 돼요. 그냥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는 말안 해도 다 알아져요. 그런데 이 삼각형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뭐 했죠? 다섯 개 했어요. 네 개밖에 안 했다고요? 다섯 개 했다니까요. 왜냐면 대명사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 가운데 있고, 예, 명사, 형사, 부사인데, 명사, 친구, 대명사. 예, 요렇게 해서 다섯 개 했어요. 남는 거는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인데, 요거 개념을 좀 볼게요. 요 개념이, 전치사는 첫 시간부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치사는 한자풀이 한번 해볼게요. 이걸 꼭 이렇게 저처럼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한자로. 근데 이게 적어도 앞전 잔지는 알아야 돼요. 또 놓을 치자인 줄은 알아야 돼요. 말사에서 군음을 좀 달아볼게요. 앞, 전, 놀, 치, 말, 사. 이 한자풀이를 해보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놓는 말이에요. 뭐 앞에 놓느냐면 무조건 명사 앞에 나와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 더룸 하는 식으로 앞에 뭐가 있든 앞쪽 방향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앞에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man 하면은 그방 안에 있는 사람이 됐죠. 마치 a handsome man처럼 이 전체가 man을 꾸며주는 형국이 됐어요.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했죠. 근데 a man is sleeping, sleeps in the room. 똑같은 인더룸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맨이 아니라 이번에는 슬립과 연결을 하죠. 예, 이거는 부사 역할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명사 앞에 나와서 그 명사로 하여금 형용사나 부사 역할,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지금은 예문 안 들을게요. 좀 처음이라 그 명사가 독립되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통으로 명사 역할을 하게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와 함께 나온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변신을 한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이런 역할을 따로 할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접속사로 넘어가 볼게요. 아유, 자꾸 썼던 게 자꾸 나오네. 이 위에 좀 덮어야 되겠네요. 접속사는 접속사 한글 가지고는 의미 연결이 사실 안 돼요. 예, 붙일 접자에 붙일 접자. 속은 속국 할때그 한참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좀 틀리면은 요거다. 제가 한자를 하도 여기 약자로 좀 쓸게요. 예, 속사. 혹시 좀 한자 오자가 나더라도 맨날 타이핑만 하고 그러니까 이 한자를 잘못 쓰겠네요. 제가 좀 이렇게 한자를 좀쓸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영향이 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자를 좀잘 아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은 잘 어머니가 못 가르쳐 주셨는데 한자 시험 본다 그러면 한문 시험 본다 그러면은 같이 밤을 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법대를 나왔다고 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 1년 5편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아 정말 법학사정은 전맨 한자 투성이었죠. 그래서 늘 답안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법학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한자를 잘못 쓰게 되네요. 하여튼 여담이었고요. 예, 이게 이걸 이 한자를 쓸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접할 접 속할 속자라는 거 예,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이 접속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등 접속사, 종속 접속사. 예, 대등은 좀 쉬워요. 앤드나 바트 같은 거예요. 별로 공부할 거리도 없어요. 앤드, 바 같은 거.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런 거. 뭐, I love you but you don't love me. 뭐, 이런 거. 이런 거인데,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종속 접속사죠. 이거는 좀 개념부터 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맛만 좀 보여드릴게요.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 저는 바라기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개념은요, 저처럼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항상 뭐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시되 개념은 다른 건 애들이 다른 거는 막 열심히 외우는데 개념은 잘안 외우거든요. 그런데 개념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저는 그거 엄청 시킵니다. 개념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두고 보세요. 이 개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나. 저는 저 수학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뭐 개념들 뭐 웬만하면 다그 지금까지도 막 남아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원이다 그러면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는 모든 점들의 집합. 아마 이게 막 진짜 개념이 완전히 남아 있어요. 아까 펑션 나왔습니다. 펌수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 1대1로 대응하는 현상. 타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리의 합이 일정한 모든 점들의 집합.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수학도 그랬고 하여튼 공부의 기본은 개념이에요, 개념. 예.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 머릿속에다 박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연쇄적으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면 종속절이 뭐지? 이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종속절이 뭔데? 그러면은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었냐면 여기 그냥 여기다 쓸까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독립된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예, 이렇게 딱 떨어지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종속절의 개념은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 형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보세요. 어떤 명사, 형사, 부사 나왔죠? 얘들이 이럴 테니까. 얘들은요, 이 종이를 왜 여태까지 제가 안 버리고 있느냐면, 요거, 이 화면 되게 중요해요. 이 명사, 형사, 부사. 영어는 진짜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대략적으로 개념은 살펴봤는데 정리를 좀 합시다. 어떤 정리냐면, 최종 결론. 결론 두 가지 있어요. 최종 결론은 아니고 1차 결론. 문장의 요소는 주요소, 종요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시어, 수식어. 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리고 품사는 명사, 형사, 부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기타 요소로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인데, 그거는 좀 나중으로 놓고요. 이네 가지. 이네 가지 줄곧기 잘하면 돼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쪽 보고 생각을 할게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수 있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딱이세 가지 역할 외에는 절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세 가지 역할 외에는 절대로 못한다. 형용사는요, 수식어, 보어. 이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는 두 가지. 부사는 오직 수식어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 할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사는 오직 서술 역할만 할 줄, 서술 역할밖에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꾸로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어요. 서술의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요? 동사밖에 없어요.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어요. 보어에서는 이게 화살표가 두개 나갔죠.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수식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보호죠, 보호. 왜 명사 보호하고 형용사 보호가 두개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나는, 여기, 이걸로 할게요.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명사가 오면서 결국 뭐냐? 나하고 학생하고 이퀄로 만들어주죠. 이런 게 보호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잘생겼다. 형용사로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 주죠. 이거는 이퀄 관계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생겼다. 같은 존재는 아니죠. 편의상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진 않고 예, 상태 서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형용사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아는 게 B2용법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요렇게. 그 다음에 수식어는 두 개인데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주고,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줘요. 또 나아가서, 문장 전체 수식도 있는데, 어려우면 우선 명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부사가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좀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부사를 해석하는 요령은요, 이렇게 앞가지를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시장 방어목 결주비양. 우선 이렇게만 시간, 장소, 방법, 원인, 목적, 결과, 조건, 비교. 요런 식으로 요런 뜻을 비교, 양보. 예, 요런 방식을 가지고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을 해주게 돼요. 요 해석하는 거는 나올 때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 대강 설명을 좀 했고요. 제일 중요한 도표. 저 이거 모자르네. 요거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삼각형 얘기거든요. 요거. 영어는 하여튼 모든 게 동사를 제외하면 이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게 영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 형용사, 부사는요, 한 단어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단어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두개 이상의 단어로 모여서 이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구라 그래요. 구. 이거는 한자로 표시한 구절 구체죠. 구의 개념은 뭐냐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면 바로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또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은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게 문장 단위로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절이에요. 절은 한자로는 마디 절자를 쓰죠. 절 중에서도 대등절,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거는 아니고 절 중에서도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의 개념은 뭐냐면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완전하고 독립한 의사 전달의 단위가 안 돼요. 독립하지가 않죠. 문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수 있는데 결국 할수 있는 게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하는 것. 이게 종속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 명사구에서 또다시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면 뭐가 돼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이용시켜서 보호 역할하면 뭐가 돼요? 형용사절이 되죠.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면서 시간, 장소, 방법, 원인, 목적, 결과, 조건, 비교, 양보를 해석해도 뭐가 돼요? 부사절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한 단어를 표현하든 두개 이상의 단어를 표현, 한 단어를 표현하든 이렇게 두개 이상의 단어를 표현해서 구로 표현하든 문장 단위로 표현해서 절로 표현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역할이 완전 똑같아요. 우리말로 보기엔 좀 어색해 보여도 완전히 이렇게 그냥 한 단어 명사구, 두개 이상의 단어 명사구, 문장 전체가 명사 역할을 명사절, 기능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동시원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 6강입니까? 이걸로 마치고 제 7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7강에서 뵙겠습니다.